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 킥애스 1탄이죠. 영웅의 탄생 이 영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살펴보니까요. 저희 강신의 수다에서 영웅물, 히어로 영화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마스터 강 씨와 함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가 완결된 거를 기념으로 저희가 한번 수다를 떨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히어로물, 영웅물을 그렇게 뭐 크게, 감명 깊게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루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주 인상 깊게, 감명 깊게 그렇게 본 히어로물은 저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도 제가 오랜만에 아주 감명 깊게 본 그런 영웅물이라고 하면 영웅물이지만 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요게 또 안타까운 거는, 청취자분들이 요거를 구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 강신수다가 원래 영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청취자분이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개봉작이거나 아니면은 VOD 서비스로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이번에 다룬 영화는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현재 1,000원에 볼 수 있어요.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편집할 때 알게 되었어요. 에잇. 나는 바보. 히히. 요거 현재 지금 세이브 파일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것은 1월달인데 업데이트를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세이브 파일이라서 약간 이 녹음할 때랑 여러분들이 청취하실 때랑 약간 시기상호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다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주 감명깊게 봤습니다. 이 영화 내가 왜 그냥 넘겼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본 까닭은 그겁니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더라고요. 2010년 4월 달에 개봉했었고 117분이고 15만 명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보면은 뭐 애기들 나오고 가면 쓰고 막 그래가지고 요때 요 비슷한 시기에 한 가족이 비밀 요원 돼가지고 가족 오락영식으로 나왔던 그 영화도 있어서 그런 비슷한 유의 영화가 아닌가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2편이 한 몇 개월 전에 개봉을 했었고 그 당시에 소개됐던 기사를 보니까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라 그래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이 영화 좋습니다. 117분인데 뒷면 2시간이라서 긴 분량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히어로물을 그렇게 뭐 인상 깊게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물론 뭐 재밌게 본 것들 많이 있죠. 요 근래에 본 맨 오브 스틸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재밌게 봤었고. 그런데 이 영화 왜 인상 깊게 봤는가 그리고 왜 이 영화를 녹음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뭐 그런 것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폭력씬이 잘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액션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 액션씬이라고 하면 약간 좀 수위가 낮죠. 왜냐면 이거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 팔이 잘리고 칼이 가슴팍을 뚫고 나오고
뭐 선혈이 낭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력신이다. 폭력 장면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잘 연출된 폭력신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신다면 이 영화 좀 인상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기존 영웅들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들을 맡고 있고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일대종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왕가위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그 일대종사에서 격투씬을 아주 인상적으로 봐서 격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대종사의 격투씬에 음악을 추가해서 쌈박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대종사가 시간순으로 보면은 이 킥에스 1편보다는 나중에 나온 영화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러한 느낌을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뭐 그런 평가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말초적이고 원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성룡 액션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요. 성룡 액션의 그 아기자기하면서도 잘 짜여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이 영화에서 봤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 폭력신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심지어 이 영화는 그 폭력신 자체의 분량이나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소시민이 현실적인 영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잘 연출된 아주 쌈박한 그런 폭력신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화이편과 마찬가지로 제 개인 홈페이지에 리뷰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인쇄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말투가 좀 이상해도 원래 이상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분량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영화 정보를 한번 읽어드리죠. 어벤져스로 유명한 그 미국 코믹스 양대축 중에 하나인 마블 코믹스가 원작이고요. 원작자는 마크 밀러입니다.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에서 출판한 만화책인데 이 만화를 직접 그린 사람은 이제 마크 밀러라고 하고 뭐 스토리 작가는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배트맨, 슈퍼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DC 코믹스라고 라이벌이죠. 마블 코믹스하고. 원작도 특이하고 재미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는 좀 감독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의 능력이 아주 10분 발휘된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그걸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킥에스 1편하고 2편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둘 다 봤거든요. 2편은 너무 평범해요. 그냥 그런 영웅물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액션씬이 훨씬 많은데 2탄에서는 너무 밋밋해요. 이 킥에서 1편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폭력신 액션씬 자체의 그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쌈박한 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감독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탄에서는 이 감독님이 안 하셨거든요. 이 매튜 본이라는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그 프로듀서로 먼저 활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레이어 케이크 그걸로 감독 데뷔하시고 스타더스트를 통해서 할리우드에 입성하고 2010년도에 킥S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그냥 쌈박해요. 영상이.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엑스맨 시리즈의 프리퀄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엑스맨 시리즈의 부활을 알렸죠. 제가 유일하게 요 근래 아주 인상 깊게 본 영웅물 작품이 바로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독님이 이거를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순을 보면은 이 영화를 먼저 맡으신 거죠. 킥에스를. 스토리와 또 영웅물 특유의 장르적 재미 이런 것들 적절하게 특히 그 관객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관객을 흥분시키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마스터 광씨하고 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를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 뭐 굳이 꼽자면 마지막 3탄 다크나이트 라이즈 편을 그나마 재밌게 봤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하고 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교하자면 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때도 한번 녹음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녹음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명있게 본 작품 두 개를 만든 분이 이 매튜 본입니다. 이 감독님, 아 이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출연한 사람들, 영웅 이름이 킥S고 실제 일상에서 이름은 데이브입니다. 이 역을 맡은 사람은 에론 테일러 존슨이라고 하는데, 영국 배우고요. 좀 독특한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2012년에 23살 연상 감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23살 많은 여성 감독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파괴자들, 안나 카레리나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 안나 카레리나를 제가 또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브론스키 역을 맡아서 불륜을 하는 여자 주인공하고 아주 매혹적인 남성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키게이스에서는 좀 찌질한 그런 사람으로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한 폭의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맡은 역할마다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저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맡은 배역에 따라서 연기 색깔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꼬마 아이죠. 힛걸. 이게 영웅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민디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이제 클로이 그레이스 모레츠라고 97년생 소녀입니다. 미국판 램미인, 그 다음에 휴고 등에서 주연을 맡았고, 힛걸의 아버지인 그 빅데디라는 영웅 이름인데, 그 빅데디 역에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맡았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약간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좋은 배우죠? 자,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좀 긴데, 길게 써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화 오타쿠인 데이브, 그 남자 배우죠. 데이브는 영웅물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히어로 복장을 사서 입고 섣부르게 악을 응징함답시고 까불다가 칼에 맞고 뺑소니를 당해서 전신에 철침을 받고 몸의 일부 신경까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히어로 코스프레 짓, 그러니까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짓, 그런 짓을 그만두지 못해서 이제는 섣부르게 뭐 악을 응징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전단지를 보고서 고양이를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한 무리의 싸움에 끼게 되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인터넷에 퍼지게 됩니다. 웬 이상한 옷을 입은 애가 패싸움에 들어가서 약자를 보호해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기고, 이게 인터넷에서 퍼지게 되고 미국 뉴스에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일약 전 미국의 영웅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훈적이에요.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약자를 도와주고 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까지는 교훈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이제 2탄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데 망했죠, 2탄은. 하여튼 1탄은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어쩌다가 이 데이브가 실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이는 그런 현장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힛걸과 빅데디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힛걸과 빅데디는 직접 악의 무리를 타격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막 죽입니다. 팔 자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히어로 일을 실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한 조직이 이제 함정을 놓게 되는데 그 함정에 데이브가 함께 빠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 자체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캐릭터와 액션 씬에 주목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이 영화는 분명 어떤 전형적인 영웅물이 아닙니다. 약간 좀 뒤틀려진 그런 영웅물 같은데 어떤 그 영웅물 특유의 어떤 전지구적 허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거대한 악당 무리 그리고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악당의 무리 이게 없어요. 그런 악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영웅물을 찾아보는 심리 중에 하나가 대리만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대리만족. 내가 못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악의 무리를 대신 물리쳐주고 이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직접 어떤 일을 못한다. 어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했을 때 이제 그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건데 그 임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괜찮은 거다.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러한 어떤 자기 합리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영웅을 보는 그런 심리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영화 킥애스 1편은 그러한 심리로 일반적인 영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큰 호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이 영화가. 캐릭터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주인공 저 킥애스. 킥애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만화 오타쿠이고 영웅물에 심취해서 그 데이브라는 그냥 일반 학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은 한 시민을 구하게 되지만 킥애스가 구한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는 영화상에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냥 쫓기다가 킥애스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저 집단 폭행을 당할 뻔한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뿐이고 심지어 그는 킥애스는 그 전에 칼에 맞고 차에 뺑소니를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아주 나약한 학생일 뿐이죠. 영화상에서는 좀 수위가 약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원작에서는 조금 세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찌질한 그런 것들이. 그리고 킥애스는 실제적이고 강한 폭력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총과 칼로 무장해 있는 그런 폭력배 아지트로 쳐들어갈 때 아주 빈약한 전기 충격기하고 몽둥이 그것들로만 상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압을 당하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드래곤볼 같은 경우 보면은 손오공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한번 죽고 부활했을 때 더 강한 힘을 갖잖아요.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더 강한 힘을 갖는 것이 영웅물의 특징인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력해요.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 찌질하고 나약합니다. 그런 캐릭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원작과 설정이 많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빅데디가 나오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이 빅데디는 순수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딸로 키운 히꺼를 세뇌시켜서 무섭죠. 실제 딸인지도 영화사에서는 불분명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딸로 키운 어떤 여자아이를 히꺼로 세뇌를 시켜서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유년기를 빼앗고 아주 무수한 무기 정보를 습득시키고 무술 단련을 시킵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코믹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총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방어복을 입힌 히꺼리 가슴에 총을 쏩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익숙해지도록 총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네가 이 옷을 입고 이 방어복을 방탄복을 입고 있는 한 총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실제 한번 맞아봐. 총을 딱 쏘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강한 훈련을 시키죠. 그 딸의 생일 선물로 예리한 살상용 나이프를 사주고 이를 신나해서
이리저리 휘두르는 딸의 모습에 흐뭇하긴커녕 계속해서 어떤 그 칼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질문하고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그렇다고 이 빅데디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딸의 인생에 어떤 폭력과 피를 주입시킨 그런 학대죠. 어떻게 보면 이 학대가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약간 좀 미친 사람인데 영화상에 보면은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항상 뭔가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만화를 통해서 자기 딸한테 세뇌를 계속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딸, 빅데디의 딸, 힛걸이죠. 실제 이름은 민디인데 영화상에서는 11살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이 11살짜리가 사람 막 찌르고 막 총으로 쏘고 팔자로 오고 그러니까 아유 세죠.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끔찍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주 미치광이처럼 놀이처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 악당 프랭크하고 싸우는 격투신 직전에 대사로 설명되죠. I never play 이럽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갚는 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람 즉 생명을 해하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이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이 아이의 폭력신에 경쾌한 음악을 깔아줌으로써 관객이 전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일종의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하는 그런 느낌, 경쾌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도 이 일이 사람을 죽이고 뭐 쏘고 그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도 그렇게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도 그런 식으로 깔아준 것 같아요. 참 이 캐릭터가, 이 힛걸이라는 캐릭터가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 킥에스를 보시면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힛걸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시간에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힛걸이라는 이 캐릭터에 깊게 빠져 있는 거죠. 아, 참 멋지더라고요. 제가 영웅물을 보면서 영웅이 이렇게 멋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배트맨을 봐도 슈퍼맨을 봐도 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재밌네 뭐 이 정도였는데 힛걸은 멋있더라고요. 11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이런 멋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욕하는 것까지 멋져요. 그 아버지의 죽음, 그러니까 빅데디의 죽음을 생중계하는 카메라를 위압적으로 바라보면서 쇼 이즈 오버 그러면서 F로 시작하는 욕을 딱 내뱉습니다. 그럴 때 전율마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 화면을 본 다른 인물들도 아주 뭐랄까요 충격에 빠진 듯한 전율을 느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객들도 이 힛걸의 이 행동 그리고 이 대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더더욱 느껴지는 거죠.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상에서 어떤 인물의 한 행동을 다른 인물들이 리액션을 했을 때 그 리액션을 보고 관객들은 더 크게 느낌을 받는 거죠. 너무 멋졌고요. 그 장면은 정말 몇 번 돌려보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는데 F욕을 막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악당 프랭크가 나옵니다. 이 악당은 한낮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지만 그 일부러 그 악한 본성을 밖으로 뿜어내지는 않습니다. 미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악당이에요. 그냥 마피아. 이것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 조커하고는 약간 좀 대비가 되죠. 조커는 하늘에 보기에도 그냥 미친놈 같잖아요. 생각 자체가, 이 마인드 자체가 미친놈이니까. 악당 프랭크는 상대를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상대에게 도발은 하지만 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힛걸이 자신의 허리춤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조그만한 그런 여자아이지만 전력을 다해서 맞서죠. 격투신이 짧게나마 나오는데 전력을 다해서 이 여자아이의 안면에 발차기를 때려놓죠. 이런 악당의 모습 참 오랜만이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저는 악당이 허술하게 그리고 미친놈식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악당은 그냥 악당이어야 되지 미친놈으로 묘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2013년에 나왔던 감시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정우성 씨도 멋있게 나왔는데, 정우성이 미친놈으로 묘사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왠지 악당을 미친놈으로 묘사하면 좀 현실적인 느낌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환타지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악한 본성을 일부러 과장되게 극대화시킨 그런 느낌이랄까?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들, 약간 좀 비정상적이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논리를 띠고 있는, 왜이 캐릭터가 비정상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네 캐릭터, 킥애스, 그다음에 빅데디, 이 힛걸, 그다음에 악당 프랭크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악당 프랭크예요. 그 앞에 킥엑스하고 빅데디, 힛걸, 히어로죠? 영웅들.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좀 이상합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막,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아서, 조커처럼, 미친놈처럼 표현되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영화에서는 원작보다 좀더 발달을 하는데, 원작에서 킥엑스는 더욱 음침하고, 힛걸은 좀더 잔인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캐릭터만 보더라도 이 영화는 재밌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캐릭터의 기본 설정들이 스토리에서 크게 어긋나거나 인물들 사이에서 과도한 전개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캐릭터가 그렇게 할 법한 전개. 이런 캐릭터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러한 납득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경쾌함과 유머가 전체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뭐랄까,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약간 성적인 유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음악 자체도 약간 좀 그렇지만, 폭력신에서조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쾌하고 유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빅데디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주 비장하게 묘사가 되었음에도, 킥에스의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잘한 개그를 칩니다. 그럴 정도로 영화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떤 히걸이라는 전대미문의 캐릭터 그 자체가 참 재밌고 웃기는 것 같아요. 쪼만한 여자아이가 어른처럼 웃거나 행동할 때, 그리고 순수하게 어떤 폭력과 무기를 좋아할 때, 그리고 어떤 수위가 높은 F 욕설, F자가 들어가는 그런 욕설을 막할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히걸이 좀 귀엽기도 한데, 아이한테서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부조화? 그런 매력이 있고, 단순히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른을 압도하기 때문에, 뭐 폭력이라든가, 뭐 F 욕설이라든가, 그런 뭐 카리스마. 그런 것들로 어른을 압도하기 때문에 관객이 더더욱 그 부조화의 어떤 매력에 심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들, 그리고 이런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영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셔도, 이 영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영화 보면서 몇 번이고 돌려본, 정말 일대종사를 봤을 때처럼 몇 번이고 돌려본 게 있었죠. 바로, 폭력씬입니다. 크게 네 번의 또 폭력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폭력 장면들의 특징을, 제가 감히 좀 꼴값을 떨고선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타격감, 그다음에 적절한 음악,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묘사, 그런 것들이 아닌가. 마치 게임과 같이 타격이 이루어질 때마다 화면 그 자체가 흔들리거나, 액션씬에서 현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1탄과 2탄의 큰 차이기도 하고, 제가 이 1탄을 감명 깊게 본 이유기도 하는데, 보통 때는 이 화면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습니다. 카메라의 어떤 뭐 현란한 그런 속임수로 그 인물들의 모습을 멋있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어떠한 지점에서 한 번씩 임팩트 있게, 한 포인트씩만 이렇게 화면을 흔들어 주거든요.
아, 요거를 직접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 나온 액션 영화 중에서 이제 공유 씨가 나온 용의자라는 지금 액션 영화가 개봉 중에 있거든요. 그 영화가 액션 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좀 약하고 뭐 거의 뭐 액션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화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객이 알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게 일부러 화면을 흔들어요. 이렇게 현란하게.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킥에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각 장면의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음악을 적절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영화에서 어떤 폭력 장면들을 집중해서 본 가장 큰 까닭은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한 연출력이 감독발이죠. 감독의 능력이죠. 그게 좋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객이 흥분하는가? 관객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어떤 분위기로 이 씬을 만들어야만 관객이 좋아를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블로그에서도 그런 액션에 대해서 청취자분과 얘기를 나눈 게 있긴 한데, 이제 어떤 싸움 장면, 격투, 액션 그런 장면이 현란함보다는 정확함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아요. 정확하게 주먹이 오고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칼을 맞받아 쳤는가, 칼이 꽂혔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볼수 있어야만 관객들이 흥분을,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이 킥에스 1편에서 나오는 액션씬 그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빅데디, 니콜라스 케이지는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총을 쏘고, 히걸은 타격기와 같은 무술로 직접 적과 맞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한계 때문이겠지만 거의 이제 무기만으로 대적을 하고 거의 결말씬에서는 직접 손과 발로 싸우긴 하는데 아주 무참하게 깨지죠. 그러나 감독은 위에서 언급한 그런 액션의 정확함을 잘 묘사하고 적절한 편집 그리고 슬로우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빛과 어둠의 교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세련되고 쾌감이 느껴지는 화면들을 연출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1편과 2편을 비교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2편은. 킥에스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 뭐 액션 정확함, 좀 적절한 편집과 슬로우 화면, 뭐 세련되고 쾌감이 느껴지는 화면 연출 이런 것들의 예가 있는데. 그 빅데디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그 창고 격투신이 있습니다. 아주 음악도 아주 비장한 음악이 흐르는데 그때 빅데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적들을 제압하는데 그 걸음과 걸음 사이를 편집을 합니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음악과 카메라 구도로 그 사이를 편집한 그 사이를 채워주면서 빅데디를 멋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슬로우 화면을 딱 걸어주죠. 이런 센스, 이런 감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데디가 죽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폭력신에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어떤 히걸에게 작전 암호를 외치는 모습은 흡사, 죽기 직전에 어떤 전우회를 불태우는 그런 느낌마저 주고, 그다음에 LED 조명이 그 손전등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반짝이는 공간을 초고속 촬영, 그러니까 아주 슬로우 화면, 그러면서 아주 선명한 그런 화면으로 히걸이 상대를 향해 힘껏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자 꼬마 아이가 적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게뭐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까지 보일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비장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아이가 딱 뛰어가서 멋지게 총알 몇 발로 상대방을 즉사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쇼 이즈 오버, 그다음에 F욕을 딱 하고 여기까지 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연출 너무 잘했어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세련되고 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연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화 말이죠. 구하셔가지고 액션씬만 보셔도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이 아마 그렇게 하셔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흥분을 지금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여담을 좀 더 드려보면요.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는 그 고뇌하는 영웅을 보여주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 고뇌하는 영웅을 이 편에서는 보여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편이 좀 실망했고 망해버렸죠. 요즘에 그 히어로물 지금 추세가 영웅들이 생각이 많아요. 고뇌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하는 게 맞는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객의 심리, 관객들이 영웅을 보는 그런 심리를 조금은 더 반영한 게 아닌가. 왜냐면 관객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내가 양심적으로 선한 일을 할까? 하지 말까? 못 본 척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짧게나마. 그러한 것들은 영웅물에서 히어로들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영웅물의 캐릭터들이 더 생동감이 있게 변한 거죠. 그게 요즘 추세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영웅물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생각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웅물을 보는 어떤 장르적인 재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보는 게 아니죠. 양심적인 일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뇌는 말이죠. 좀 더 심각한 영화 보면 됩니다. 그런 영화에서도 우리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책도 많고. 저는 아이언맨 시리즈가 뭐 고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편도 있지만 단순하고 쿨하고 나이스하잖아요. 아이언맨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언맨은. 하여튼간에 이 영화에서는 고뇌하는 그런 일반적인 요즘 추세에 따른 그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이제 키게스가 이 영화 초반에 그런 면을 잠깐 보여주지만 보기 좋게 뒤틀어버리죠. 그거를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좀 더 순수하게 장르적 재미와 쾌감에 빠져들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사 중에 뭐 고뇌하는 것 같은 그런 관객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그런 대사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키게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수많은 그 히어로 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실제 영웅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슈퍼 히어로를 만드는 것은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초능력 반지 따위가 아니고 긍정의 힘과 순수함의 조화이다. 이런 오글거리는 말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진짜 슈퍼 히어로였던 적이 있었던가. 세상에 좋은 의도를 보여주고 그저 잠시 즐겼던 게 아닌가. 힘이 없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힘이 없든 말든 당신은 양심을 따라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대사로는 나오는데 크게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상에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약간 좀 좋았던 게 또 있는데 영웅도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폭력을 행하니까 일단 지구를 구한다는 명분이나 타인을 구한다는 선의보다 어쩌면 이 폭력을 행한다는 가해자에게는 복수라는 것이 가장 허세가 없는 그런 동기가 아닐까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수보다 더 진실한 동기부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다고 제가 복수를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편을 송혜교 주연의 오늘 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복수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렇고요. 이 원작에서는 빅데디가 단순한 어떤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전직 경찰로 나오죠. 뭐 그런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 지금 제가 너무나 인상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 폭력씬을 돌려보고 있는데 저번주에 영화 봤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독특한 캐릭터, 찌질하고 나약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캐릭터들, 그리고 아주 쌈박한 잘 연출된 그런 폭력씬, 이 두 가지만 중점을 두고 보신다 하더라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개그들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면 재미를 북돋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영웅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조금 싫어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영웅, 일반적인 영웅물, 그것들을 좀 뒤틀어버리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작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하네요. 여하튼 이 영화는 뭐 숭고한 의미, 뭐 숭고한 메시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사들, 뭐 수많은 그 히어로 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실제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영웅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어떤 장르적인 재미에만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도 영웅물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감명깊게 본 그런 영웅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비주류인가요? 비주류인 것 같네요. 안타깝네요. 이거 언제 주류가 되려나. 자,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영화 그 음악이 나오는데 그 빅데디의 폭력씬에서 나오는 음악이 그 28일 후 그리고 28주 후 라는 그 좀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가 In the House, In a Heartbeat 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헨리 잭맨이라는 분이 리메이크한 것 같아요. 분량을 더 짧게 해서 약간 좀 락비를 더 강하게 해서 이 영화에 썼습니다. 이 원곡, 28일 후에 나온 그 원곡과 킥에스 1편에서 빅데디 장면에 나온, 제목이 빅데디 킬스라고 하는데, 그 리메이크된 그 두 곡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요거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곡 모두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냥 흥분하지 않고는 못 빼길걸요. 자, 오늘 녹음이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영화에 대한 흥분인감이 가라앉지 않아서 좀 더 차분하게 말이죠,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 점은 좀 아쉽고, 한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감성을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셨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 블로그 오셔서 남겨주세요. 영화 페이지 쪽에. 요거 세이브 녹음이라서 언제 업데이트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녹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